네, 벌써 아까 분명히 아까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. 오랜만에 저 국화쌤입니다 한 거 방금 전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 그 뭐야 트위터 인스타그램에다가 국화쌤 한번 최강의 아이고 안 오면 너만 손해 하연이가 시킨 건 절대 아니다. 아, 그거 한번 올려주실 거라고 믿고. 그게 실제로 트위터에 랭킹 같은 게 있나 봐요. 그러니까 뭐라고? 실시간으로 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면 이게 있나 봐요. 거기에 북카스팅 그런 거 공연 끝날 때마다 그게 올라왔대요. 저는 처음에 한 게 장난으로 한 건데, 생각해보니까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. 왜 이렇게 좋더라고요. 뭔가 오늘도 여러분 저희 위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그 어르신 계시면 그 어르신께서 나는 트위터 이런 거 일사 모르는데 하면 그 자녀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트위터가 뭐냐 아 뭐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북카스팅 붐업이라고 좀 써봐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스콜 투어가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끝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거 원래 이거 마시는 거 있어요. 그런데 내 이름 뭐 하세요? 몰라요! 내 이름 무슨 이름이죠? 네, 오늘 여러분 즐겁게 즐기셨으니까 내일은 웬만하면 집에 쉬시면서 북한쌤 분명 같은 거랑 계속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집에 편안하게 계세요. 그러면 저희가 내일 SNS에 되게 재밌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은 집에서 우리 같이 인터넷이나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걸로 저도 아무튼 내일 우리 나가지 마세요. 예, 이번에 앵콜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여러분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산책하고 잠을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에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나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
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.